사실 한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때는 서울 대치동이나 이쪽으로 와서 이제 학원가 알아보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루트 가잖아. 네, 다시 요즘에 진짜 네, 루트를 정하고 딱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. 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네. 지금 많다 생각을 안 하거든요.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지금 한 50% 정도 줄인 거예요. 지금 요즘 뭐 국사랑 뭐 좀 다른 것도 더 많이 갔었거든요. 과학이랑 뭐. 자, 그런데 저는 하은이를 쭉 보면요. 이 똘똘한 것 같아요. 예. 왜냐면 말하는 것도 보면 잘하고 책도 굉장히 많이 읽은 것 같아요. 상식도 많아요. 똘똘한 아이라고 봐요. 그러면 공부에 대한 이해를 하는 인지 기능이 네네.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. 괜찮을 네. 거라고 보는데요. 네. 그러면 얘는 왜 공부를 이렇게 힘들어할까요? 사실 정말 안 졸린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렇죠? 버거워하는 거예요, 지금. 버거운 네. 거 맞거든요. 생각 한번 해봅시다. 네.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자, 그럼 이거를 우리가 찾아가려면요. 어떤 아이는요. 잘하고는 싶은데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이게 나면 날수록 뒤로 나동그라지는 애들이 있어요. 맞아, 열심히. 그래서 안 해. 안 하고 있으면서 계속 되는데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. 불안한 거야. 네. 그래서 또 걱정하고 있구나.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점점 안 하니까 편차는 더더더더더 벌어져. 이 격차가 벌어지면 완전히 나자빠지고 이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못하겠다고 하는 거고. 그럼 이제 잠이 와요. 잠이 오다 오다 나중엔 배가 아파요. 위경련 일어나서 떼굴떼굴 굴러요. 뭐 이런 코스로 가는 거죠. 그러니까 냉정하게 사교육, 네네. 선행 이것이 초등학교 4학년한테 버겁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버겁다. 네.